네, 어서오세요. 요즘 상황들 때문에 우리 집안은 퐁퐁 삶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팀 청소기로 쏙 시원하게 청소해드릴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정환이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게 이거예요. 네. 스팀 청소기도 뭔가 빡빡 눌러 닦고 싶은데 그게 안 됐고요. 네. 실제로 물리화 청소기도 뭔가 팍팍 삶고 싶은데 그게 안 됐기 맞아요.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결합한 오늘은 듀얼로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스탠드형이에요. 손으로 따로 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사용하고 청소하시다가 볼일 보고 다 여기 관리하시기도 너무 좋으실 거고요. 맞습니다. 그 하나, 또 하나 이용하면서 좋았던 게 여기 하단에 이게 듀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밑에부터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볼까요?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어서 하단도 하나, 둘. 우리가 한 손으로 걸레질하는 게 좋으실까요? 양손으로 걸레질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당연히 양손이죠. 아무래도 양손으로 빡빡빡 걸레질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습니다. 잘 되겠죠? 그 양손의 효과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디자인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나왔는데 우리 모두 다 여성분들만 청소하시는 게 아니라 스팀 청소기 가끔 남편분들도 도와주시죠? 그렇죠. 이 아이가 높낮이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람의 키가 크건 작건 마치 나한테 맞춰주는 느낌으로 그쵸. 높이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예. 이게 아마 생활의 편의성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5단 조절이에요. 5단 조절입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마음껏 탁 조절해갖고 편하게 딱 맞춰 쓰시기에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죠. 네. 자, 뭐니뭐니 해도 청소기입니다. 저희가 뭐 많은 설명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네. 직접 쓱쓱쓱 닦으면서 얼마나 잘 되는지 일반의 그냥 자동 청소기와는 또 차원이 다르게 네. 스팀이에요. 스팀이 빡빡 싸지면서 깨끗하게 뽀드득뽀드득 닦아주는 거 플러스 우리가 네. 원하는 거 요즘 균과의 전쟁 얼마나 균관리까지 잘 될 수 있느냐 집안을 삶는 것 같은 그 느낌 드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물걸레 청소가 아니라 네. 스팀과 물걸레가 두 가지가 동시에 만났다. 와우. 그래서 예. 한 번을 지나가도 더욱더 속 시원하게 청소가 되는 느낌들을 보실 수가 세상에. 있는 거고요. 예. 이게 물걸레가 보시면 한번 지나갈 때 회전이 네. 1분에 수백 번이 됩니다. 예. 양쪽 수백 번이 되기 때문에 예. 한 번에 속 시원하게 되고요. 또 한 번 고온의 스팀이 지나가면서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느낌들. 살균한 느낌인데 항균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좋은 거고요. 지금 여유 있게 오갔을 뿐인데 이 지나친 부분은 99.9% 항균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물론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폭폭폭 삶아주면 좋겠지만 그게 요즘 상황이 쉽지가 않죠. 네. 자, 전체 이렇게 다 삶는 느낌으로 청소해보시는 것도 개운하실 거고요. 네. 가로 사이즈가 토탈 40cm입니다. 어. 여러 번 오가지 않아도 빠르게 청소를 할 수 있는 우리 요즘에 청소 정말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럼요. 이럴 때 여러분 지금 청소하는 시간도 줄여보시고요. 네. 조금 더 확실하게 청소해보시고요. 맞습니다. 자, 일반 장판에만 쓰시는 게 아니라 보통 마루바닥에는 마루바닥에는 좀 스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장점이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재를 가리자고 청소를 해보실 수가 있고 사실 우리 엄마들이 물걸레 청소를 네.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드냐면 예. 무릎 굵고 여기에 어깨 결리고 맞아. 손목 시큰거리고 막 그랬던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네. 이렇게 얼룩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세제를 쓰거나 아니 물에 불리거나 그래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럴 필요 없이 네. 한 번만 지나가도 깨끗하게 네. 이게 고온의 스팀이 나오면서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물걸레 청소가 이렇게 같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네. 속 시원하게 청소가 되는 거고요. 하니 씨, 옆에 좀 팡팡팡 해보실래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가면 옆에 부딪히는 부분이 가구 있는 데랑 맞닿아서 맞아요. 이 기계가 가구에 그냥 직접 닿습니다. 근데 얘는 여러분 둥근 원형도에 있는 걸레가 기계 밖으로 나왔어요. 네. 이게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직접 가구 상하지 않게끔 맞습니다. 옆에 벽면 상하지 않게끔 속 시원하게 그냥 팍팍팍팍 힘있게 하셔도 왜 청소하시면서 우리 청소기 상할까 가구 상할까 눈치를 없죠. 보세요. 편하게 하시는 것도 너무 마음에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네. 움직이는 걸 한번 봐주세요. 위, 아래. 네. 위, 아래. 그리고 제가 옆쪽으로 가봅니다. 네. 옆쪽으로 돌아봅니다. 네. 옆쪽까지. 이게 만약에 내가 움직이는 게 제한이 네. 있다 보면 사실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움직여봐요. 예. 사각지대 없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네. 거고요. 한시 댄서 같아. 아니,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 이게 네. 저를 저절로 막 끌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 헤드의 무게가 무려 4kg가 넘어갔는데 묵직하게 눌러지면서 하중을 주고요. 네. 또 하나 좋은 게 이게 마치 강아지가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위에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예. 손가락 두 개로 잡았는데 네. 보세요. 이게 무려 4kg가 넘어갔는데 저절로 네. 저를 끌어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막 짐 빠지고 힘들고 그런 청소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네. 너무 좋아하시죠. 하지만 결과는
내가 집에 스팀 청소하고 싶어서 왜 따로 기사분들 부르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따뜻해. 예, 그렇게 불러서 한 것처럼 결과가 네. 이렇게나 나타나니 이래서 오. 요즘에 스팀 청소기 비싸도 그렇게 날개도 치는 판매되는 게 바로 이 스팀 청소기. 아니 근데 자, 그러면서 물기가 질펀하게 남는 것도 없어요. 네, 항균 테스트 99.9%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균과의 전쟁이라서요. 맞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청소 한 번을 하시더라도 걸레질 한 번을 하시더라도 더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되게 눅눅했는데 이거 돌리고 나면 뽀송뽀송. 아. 발로 이렇게 밟으실 때마다 뽀송뽀송. 그래 이 맛이지.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예. 저희가 일회용 청소포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바닥에 네. 보시면 이게 저희가 패드를 또 따로따로 드리기 때문에 보시는 예. 다음에 묵은 때라든가 네. 찌든 때 하실 때 그럴 때는 일회용 청소포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같이 한번 또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보시는 신기하죠? 건 타일 같은 거예요. 네. 주방 같은데 이런 데 묵은 때 많이 생겨요. 그렇죠. 주방도 그렇고 대리석도 좋고요. 다양한 소재를 넘나들면서 이용하시기 딱 좋으실 겁니다. 어머나, 그리고 어머나. 저도 이제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거나 요즘 뭐 외식도 쉽지가 않으니까 네네.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바닥에 기름때가 아주 큰 걸 하거든요. 맞아요. 기존의 기름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고무장갑 끼고 뜨거운 물로 걸레 빨아서 그 뜨거운 기가 가시기 전에 바닥을 막 두 번, 세 번씩 닦았습니다. 맞습니다. 얘는 자체가 스팀이 촥촥 뜨거운 스팀이 쫙쫙 나오게 되니까 바닥에 기름때가 떨어졌더라도 어머머 광 나는 거 보이세요? 지금 지나간 자리랑 지나가지 않은 자리가 눈으로 티가 날 만큼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온의 스팀과 물걸레가 같이 되면서 세상에. 한 번만 지나가도 드라마틱하게 더욱더 깨끗하게 와. 그리고 99.9% 항균을 네네.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쓰신 거 이거는 걸레 빠는 게 제일 싫더라 하시는 다시 분들. 쓰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 예. 이거 보시면 야 속이 다 시원할 그런 얘기 하십니다. 만약에 이거를 청소를 안 했으면 네. 우리가 이 바닥을 사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뜯으신 그쵸? 다음에 이거는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버리세요. 역적으로 오시면 쓰레기통에 그냥 딱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엄마들이 너무 간편해지는 거거든요. 아니 걸레질은 해도 욕실에 걸레 이렇게 툭 던져놓고 이것 빨기 귀찮아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남편분들이 청소기를 밀어주는 건 해주지만 또 걸레질은 그렇게 안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는 건 또 더 안 도와줘요. 근데 스테디.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너무 편하게 쓰시고 빨고 나서 툭 버리시면 끝이에요. 오늘 그 패드까지도 싹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구성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높이 조절, 5단 조절 다 되는 환희 듀얼 회전 스팀 청소기입니다. 듀얼이에요. 양손으로 걸레질 싹싹싹 그 느낌 네. 느껴보시고 얘 받침대 전용 받침대까지 드릴 테니까 맨바닥에 그냥 놓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패드까지도 따로 추가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모든 구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네. 게 8월에 단 한 번의 생방송으로 가지고 왔고요. 자, 앱으로 오시게 되면 무려 42,100원 넘게 네. 최대 혜택을 또 한 번 드리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 여러 군데 둘러보셔도 이런 조건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굉장히 짧고요. 4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8월에 더 이상 없는 단 한 번에서 무조건 잡으셔야겠네요. 자, 무이자 원하시는 분들 무이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9,000원대 투자면 가능하니까 요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집안 가족 건강 생각해서라도 좀 더 위생적인 관리 필요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더 힘드시죠. 청소하긴 더더욱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더욱이 날도 더운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 다 걸레질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고요. 끝나고 나서 또 걸레 빨려면 그것도 또한 일인데 맞아요. 저희 여러분 서서 편하게 하시고 걸레 따로 빨지 않아도 되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드실 거고요. 그럼요. 근데 물걸레만 가능한 게 아니라 고온의 스팀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청결하게 무려 네. 99.9% 항균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에 물이 질펀하게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금방 뽀송하게 뭔가 말려주는 그런 느낌도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토탈 총 80kg. 굉장히 강력한 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써보실 수 있는 것도 좋지만 회전력이 워낙에 좋아요. 그럼요. 듀얼 회전판이라서 한 손으로 걸레질하는 것보다 양손으로 빡빡
빡빡 닦아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청소가 되는 거고 더 확실한 청소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저는 참 쓰면서 좋았던 게 우리 왜 걸레질 하고 나서도 요즘에 청소기 밀고 나서도 걸레질 꼭 하십니다. 바닥이 끈적끈적하고 많이 습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균과의 또 전쟁이다 보니까 네. 집안 조금 더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스팀 그렇죠? 청소기 따로 돌리셨죠. 얘는 여러분 이거 하나로 끝내시면 돼요. 걸레질 이거 하나로. 근데 일반 걸레질이 아니라 스팀력을 쏴주는 스팀 청소기, 스팀 걸레질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뚝딱 끝내시고 집안 위생적으로 관리하시고 깨끗함이 눈에 보이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한번 청소를 해도 제대로 확실하게 시간도 줄이면서 이게 가능하고요. 저렇게 앞뒤로 회전이 자유롭기 때문에 내 마음같이 잘 움직입니다. 식탁 밑에, 소파 밑에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청소까지 가능하고요. 네. 저는 또 하나 좋았던 게 바닥을 가리지가 않아요. 타일, 나무, 뭐 마룻바닥, 네. 대리석 가리지가 않고 쭉 눌러주니까 우리가 네. 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힘 줘가지고 닦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래서 찌든 때, 기름 때 맞아요. 너무너무 개운하게 여러 번 걸레질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즘에 저도 이제 카페트나 이런 거는 카페트 전용 이렇게 맡겨서 세탁하는 곳 있어요. 가격 꽤 비싸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 맡기고 나면 왜 스팀까지 쫙 해서 갖다 주시니까 그거 듬직해서 맡겼었는데 네. 댁에서 여러분 카페트 위로 이걸로 슥슥슥 움직이시면 얘가 스팀을 쫙 쏴주니까 네. 그걸로 좀 더 위생적인 관리까지 가능한 거죠. 그럼요. 아이들 키우시는 댁에서도 아니면 기름때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이거 한번 써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팀 청소기 찾으시는지 느끼실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처음에 놀라시는 건 내가 바닥에다가 세제를 쓰거나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물에 불리지 않아도 깨끗하게 묵은 때가 닦입니다. 그게 바로 스팀의 힘이고요. 네. 그러니까 닦인 쪽과 닦이지 않은 쪽이 드라마틱하게 다르기 때문에 써보시면 되게 마음이 되게 시원하고 통쾌하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청소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환희 스팀 청소기입니다. 저 오늘 풀세트 가져가시는데도 한 달 투자하시는 금액이 19,000원대예요. 한 달에 19,000원대.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 더더욱 믿음이 가실 거고요. 좋습니다. 자, 본체에 극세사 패드 두 개 드리죠. 일회용 청소포 추가 구입 안 하셔도 되게끔 20매 보내드릴 거고 청소기 받침대 부착 패드까지 다 풀세트를 만나시는데도 한 달에 19,980원대. 네. 자, 그리고 홈쇼핑 오시면 혜택 쏟아지잖아요. 자, 무려 42,000원 넘는 가격 혜택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8월에 오늘밖에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생방송이고요. 저희가 물량 때문에 시간도 워낙에 좀 짧아요. 26분만 짧게 공개하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앱에서 득템기 만나시죠. 25분여 정도 안내가 되고 있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이미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는데요. 자, 그만큼 요즘에 집안 관리 그냥 깨끗하게만 관리가 아니라 요즘은 위생적인 관리. 그럼요. 그 위생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청소기만 돌리셨어도 이젠 걸레질 꼼꼼하게 하시죠.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스팀으로 싹 돌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여기다 담았어요. 자, 두 가지가 같이 네. 됩니다. 물걸레와 스팀이 같이 돼서 우리 네. 엄마들이 신개념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하나하나 공개를 할 텐데 이 네. 안에는 바닥에 보시면 우선 물걸레가 들어가요. 물걸레가 들어갔는데 네. 힘 자체가 워낙에 좋고요. 자, 시작이 됩니다. 자. 돌아가는데 네. 회전이 굉장히 좀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중으로 회전이 돼요. 듀얼 회전입니다. 두개죠. 오른손, 왼손, 양손으로 구석구석 싹싹 닦아주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회전이 되니까 네. 청소 시간도 줄여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청소가 되는 거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걸레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뜨거운 스팀을 쫙쫙 쏴주면서 마치 우리 집안 살균 소독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말씀하는 건 네. 딱 여기를 보면 예. 어머,
뜨끈뜨끈해요. 어. 근데 물이 막 질펀하게 남아있는 게 아닌 그렇네. 게 이게 스팀을 자동 조절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예. 적당하게 일정하게 스팀이 쫙 나오면서 좋습니다. 보온에 스팀이 좋은 게 뭐예요? 예. 항균. 그렇죠. 그 항균도 무려 99.9% 항균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네. 이래서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한 거죠. 결과는 뽀송뽀송하니까. 그럼요. 우리 예전에 저도 그랬었어요. 참 시대가 좋아진 게 초창기에 나왔던 우리 스팀 청소기 돌리고 나면 네. 뒤에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훔치면서 지나갔던 기억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랬죠? 근데 기술력이 좋아졌어요. 그냥 뽀송뽀송하게 스팀 쏘면서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일반 장판만 가능한 게 아니라 마룻바닥으로도 있는 우드바닥 되게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를 예. 먹다가 흘리고 나면 이런 것들이 막 늘러붙는 경우도 되게 많았단 말이죠. 네. 근데 뭔가 세제를 뿌리거나 물에 불리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나 금방 한 번만 지나가도 깨끗하게 사라지는 게 바로 스팀 때문에 그리고 회전력 때문에 네. 이게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막 그렇죠. 해요. 하다 막 옆에 막 부딪힙니다. 네. 만약에 왜 식탁 다리라든가 그 부분이요. 아니면 다른 물건이랑 네. 어디 부딪히면 네. 막 스크래치 나가고 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그렇죠. 걱정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여러분 여기 패드 있는 부분 보이시죠? 기계 밖으로 패드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것도 진짜 일부러 이렇게 다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네. 기구가 직접 닿으면 서로 상해요. 둘 다 상해요. 근데 얘는 직접 닿지 않게끔 폭신폭신한 패드가 탁탁탁탁 쳐주니까 맞아요. 이래서 사이사이 후미진 곳도 깨끗하게 가구 상할 일 우리 요 벌레 상할 일 없이 이렇게 청소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하고 난 다음에 이 시원함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하고 난 후와 확인한 전이 완전 다른 거고 네. 그냥 느낌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무려 99.9%의 항균력 때문에 우리 엄마도 요즘에 위생이 참 중요한데 맞아요. 더욱더 안심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극세사 패드뿐만이 아니라 바닥에 보시면 일회용 패드까지 이렇게 네. 드릴 겁니다. 와. 저희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패드도 또 드리기 때문에 네, 일회용은 네. 붙이셔가지고 좀 더 묵은 때들, 찌든 때들. 네. 사실 왜 걸레를 빠는 게 막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귀찮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싫더라. 그리고 손 마디마디가 욱신욱신 뻑 짜고 나면 그 짜는 힘도 힘들 텐데요. 네. 이제 저희 이렇게 청소포 다 드리니까 여기 딱 부착해가지고 특히나 기름때 같은 거는 와. 왜 하고 나서 뒤처리가 더 힘들어요. 걸레 빠는 게. 그렇죠. 기름때 닦으실 때는 이거 패드 딱 여기다가 붙이셔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닦아보세요. 그렇죠. 자, 속 시원하게 한번 닦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자, 이런 점들이 우리 엄마들이 마음에 드실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더 공개를 해드리면, 네. 앞쪽으로 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화가의 꿈을 꿉니다. 그럴 때, 자, 보세요. 막 이렇게 바닥에 칠하면 우리 네. 엄마들은, 야, 이거 어째, 막 그런 생각 들 수가 있는데, 네.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이 바닥까지도 뭔가 세제 쓰지 마세요. 세제를 안 써도, 깨끗하게 닦일 수 있는 거. 이게 그만큼 회전력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고온의 스팀이 쫙 나와주니까. 그렇죠. 예, 따로 세제 풀지 않아도.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닦고 나면 기존에 그 걸레에 떼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걸레 또 다시 빠느라 그 뒤처리가 되게 힘들고 손에 기름 또 묻어서 그것도 끈적끈적.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는데. 네. 저희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나, 둘, 셋 떼볼까요? 쫙. 이렇게 떼서 요거 그냥 버리시자고요. 또 빨아 쓰시는 게 보세요, 아니라 보세요. 속 시원하게 그냥 쓰레기통에 꼬릿. 근데 아유,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는 걸 보면은 너무 시원하고 통쾌해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청소가 잘 됐구나. 사실 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네. 않는 것들이 더 위험하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자, 이래서 많은 분들 찾아오시는데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희 홈쇼핑 오신 분들은 자 구성도 꼼꼼하게 가격도 쏙 마음에 들게 맞춰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본체만 가져가시는 거 아니라 청소기 받침대 요즘 받침대랑 거리도 따로 판매하던데요. 맞아요. 저희 환희는 다 챙겨드릴 거고요. 여기에 극세사 패드 두 장에 청소포 찍찍이 부착 패드도 드리고 네. 청소포 패드 20매 들어있는 이 한 팩까지도 싹 챙겨드릴 거예요. 자, 다 드리는데 저희의 앱으로 오시면 무려 42,180원의 가격 혜택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무이자 10개월을 하시면 한 달에 19,000원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과 조건이 완전 다른데 중요한 건 네. 8월에 더 이상 기회는 없네요. 어떡해요.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죠? 모바일 앱으로 오시면 됩니다. 시간 보시면서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스팀입니다. 요즘 스팀. 왜 항균력 때문에라도 우리 주방도 청소하거나 스팀 쫙 돌리고 나면 되게 개운하시죠? 그쵸. 그리고 뽀드득 뽀드득한 그 느낌을 딱 느끼시면 그래 이거지. 내가 요것 때문에. 근데 예전엔 그 개운함에서만 만족하셨다면 요즘에 우리 가족 건강 생각하셔서라도 더욱더 위생 따지실 텐데요. 자, 그럴수록 더더욱 스팀으로 쫙 싸줄 수 있는 듀얼 회전판이 되는 스팀 청소기. 그럼요.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알아보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실제로 써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바닥을 통째로 그냥 끓는 물에 삶는 것 같아.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가 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닥에 쌓여있을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스팀과 99.9%의 항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99.9%의 항균력도 느껴보시고 좋습니다. 3중에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열될 일 없어요. 더욱이 많은 물을 한 번에 샥 분사돼서 네. 바닥에 흥건하게 물이 지퍽지퍽하게 되는 역시 뽀송뽀송하게 마무리 처리까지 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만큼 기술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바로 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더욱이 이제 날도 더운데 걸레질은 꼭 해야겠고 그러니까요. 쪼그리고 앉아서 예전하고 달리 요즘엔 먼지도 많아요. 더욱이 막 불안하니까 걸레질 한두 번 더 하게 돼요. 청소기는 건너뛰어도 걸레질은 항상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걸레질을 쪼그리고 앉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서서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렇죠. 요 길이 봉 길이 조절도 5단계 조절이 되니까 네. 키 차이에 따라서 다 조절하시기 너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잘 끌리는 게 뭐냐면 네. 앞으로 자동으로 설계가 됩니다. 아, 제가 따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청소가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네. 끌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우리 엄마들이 손목에 무리가 안 가서 좋다 그런 얘기를 그쵸. 하시고요. 예. 닦이 있는 게 우선 잘 닦여요. 힘이 맞아.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걸레 매번 안 빠셔도 돼요. 아, 그럼요. 너무 묵은 때야 찢은 때야 아니면 기름 때야 요거하실 때는 저희가 일회용 청소포 패드를 다 드릴 거거든요. 네네. 청소포 패드를 딱 붙이셔서 그걸로 쓱쓱쓱 기름때 닦으시고 뽀송뽀송 뽀드득 닦인 다음에 그거 탁 떼서 그냥 버리시면 되는지라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예 신세계예요. 그럼요. 우리가 예전에 쪼그리고 앉아서 했던 그 걸레질은 이제 잊으셔도 좋습니다. 아. 자, 하지만 방송 시간 길게 못 보여드리는 게 제일 아쉽네요. 네, 시간은 16분 남았고요. 8월에 단 한 번의 생방송이고 저희가 무이자 10개월의 기회까지 열어드리기 때문에 가격 부담 없이 만나실 분들은 오늘 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들 물걸레로부터 뭔가 해방되는 그런 느낌을 한이의 듀얼 스팀 청소기로 만나시길 바랄게요. 16분 보내드립니다. 정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화기 들고 대기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모바일 앱으로 오셔서 함께 하세요. 한 달에 19,000원대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데 한 달 19,000원대라면 그리고 우리 늘상 안 할 수 없는 게 걸레질